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0.7%.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거라는 거죠? 글쎄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아유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0.7% 성장했다 그러면 오 이거 미국은 뭐5% 성장하고 4% 성장한다는데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미국의 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서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 4 정도 하는 거죠, 거기는. 대충. 그렇죠. 곱하기 4한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 분기 대비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1분기 대비해서 3개월 동안 누적을 해보니까 2분기 4, 5, 6월 달이 0.7%, 1, 2, 3월 달에 비해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0.7 곱하기 4 하면은 네. 뭐 4, 7, 28, 한 2.8에서 3% 성장한다.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1분기에 우리가 그 1.2% 뭡니까? 잠깐만요. 1.1%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네. 올해 4분기 내내 한3% 후반에서 4%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1분기에 1.3% 마이너스였고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3.2%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2.1%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1.2 그리고 올해 2분기에 0.7번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딨어?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에서 우리가 네네. 성장세를 이끌어 네. 가고 뉴스 있는데 좀 쉬시면 안 되겠네, 확실히. 하루 쉬니까 좀 버벅대는 거죠. 감이 좀 떨어지네. 매일매일 하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2분기에 우리 성장을 이끈 거를 이제 분야별로 보니까 민간 네. 소비하고 정부 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소비는 대체로 어디가 늘었냐 보니까 네. 코로나가 막 극심할 때는 뭐 TV 사고 뭐 냉장고 사고 이런 걸 많이 샀다면 올해 2분기에는 의류를 이제 준내구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외출을 좀 많이 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락 문화 음식 숙박 이런 거 서비스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소비에 3.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정도 3.5% 이제 분기로 성장한 거는 2009년도 2월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그러니까 사실 4, 5, 6월에 우리 내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비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라든지 이런 게 늘어서 3.9% 증가했는데 건설 투자 뭐 토목 이런 건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2분기의 성장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이 늘었는데 수출이 1분기에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2분기에도 좋다 그랬는데 어쨌든 분기로 보면 수출은 조금 줄었어요. 1분기에 비해서. 아, 그래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수출이 이제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았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의 성장이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그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소비를 이 정도 이그 성장을 하면 3.9% 혹은 플러스 알파에서 4%대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비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이게 뭐 백신이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 또 발표된 소비 심리를 보니까 이게 7개월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소비 심리가 소비 심리.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네. 7월 달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보니까 네. 전월 대비해서 7.1포인트가 하락한 103.2다. 우리가 통상 이거 뭐 외우셨겠지만 100 이상이면 소비자 심리가 좋은 거고 100 이하면 7.1%가 빠져서 103.2인데 이게 작년 12월 이후에 7개월 만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상대로 안될 수도 있겠네. 소비가 견인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소비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앞으로 소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한 조사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돈을 쓸 만큼 쓴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드는 거예요. 쓸 만큼 썼다 작년 이제. 하반기에는 뭐 예를 들면 내구재 소비 같은 거 늘렸고 올해 1, 2분기에는 예를 들면 외출하기 위해서 옷도 사고 뭐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옷은 갤럭시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돈도 좀 쓸 만큼 쓴 데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자산 시장도 사실은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좀 소강 상태기도 아. 하고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건 바로 소비에 저기 이전이 안 되거든요. 수익 실현이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라면 아, 나도 집을 사야 되는데 해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죠. 뭐 그 연관관계가 이렇게 단기에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이제 남아있는 3분기, 4분기 동안에 우리 성장이라는 게 소비가 견인해야 된다면 글쎄 목표를 4%대 목표라는 게 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뭐 성장률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소비가 약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추경이라든지 해서 재난지원금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소비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연스러운 소비는 일단 심리적으로는 정점을 찍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제일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역시 그 카뱅 네. 예, 얼마나 몰리냐 봤더니 58조. 예. 이것도 많이 몰렸네. 역대 5위다 이렇게 쓴 신문도 있고. 네.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대받기다 이런 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58조 3,02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는데 작년 10월에 상장한 하이브 때 58조 4,200억이 몰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5위에 어떤 청약 자금이 몰렸다 이런 건데 1등이 SKI Technology라고 네. IT라는 데 있잖아요. 그게 80조가 몰렸었어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63조 그리고 카카오 게임스가 58조 아. 하이브가 58조 그리고 카카오 뱅크도 58조 때인데 1000억 단위에서 다 이렇게 몰려있네요. 네, 58조에 그러니까 3위부터 5위까지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사가 이제 여러분들 청약한 분들이 백 몇십만 명 되니까 나 얼마나 받냐 그것도 이제 균등 분할하고 이게 또 청약 대금이 이렇게 안 몰린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복 청약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네 군데 증권회사 택해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구들 쭉 해가지고 증권회사 네네, 돌고 네네. 뭐 이런 거 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KB증권이 168대 1이고 실질적으로는 3위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경쟁률이 높았는데 207대 1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167대 1 현대차증권이 178대 1 이렇게 돼서 평균이 182대 1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균등분할하는 분들은 증권회사에 따라서 최대 7주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현대차증권이 제일 많이 받죠. 10주 청약하면. 현대차증권? 아마 거의 제일 많이 받죠. 현대차증권이 역시 그러네요. 가장 네. 조그만 청약 물량인데도 아마 고객이 가장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10주 청약한 분들은 무조건 6주 받으시고요. 네. KB증권 5주, 하나금융투자 4주, 한국투자증권 3주 받는데 우리 사주 실권분이 있는데 이건 추첨을 통해서 한 주씩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증권에 10주 신청하신 분들은 네. 운이 좋으시면 7주 받을 수도 있는데 김 프로 이게 운이 좋다고 꼭 확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모가의 60% 수준, 그리고 공모가보다 40% 낮은 24,000원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렸더라고. 뭐가요? 이 리포트. 아, 리포트 자체를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렸어요. 아니, 내렸다는 게 뭐 이미 발행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철회했다 이거예요? 안 보인다 이거지. 아, 그거는 우리 한번 좀 모시기로 했잖아요. 아, 섭외가 좀 잘 안 되네.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BNK. 아, 그래서 어쨌든 그 리포트에 영향도 있지 않았냐. 전날 이렇게 나오는 기사에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공모가보다 약 40% 낮은 24,000으로 제시한 리포트가 나온 것도 청약 열기에 영향을 줬다. 이게 사실 공모가보다 40% 낮은 목표가니까 공모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줬는데 이게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자율성에 맡겨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증권회사는 괜찮다고 한 리포트도 있으니까 그걸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어제 청약의 평균 금액은 3,076만 원 증거금을 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 700만 원 증거금을 넣었을 때 비례 배정 주식 그러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네.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기간 투자가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 보유 허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무 보유 화각 신청 비율도 1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이 27% 그러니까 5조 원어치가 풀릴 예정으로 있어서 네. 따상을 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모가가 높다라는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내달 이제 6일 날인가요?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장 상황이 연출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이것도 대어잖아요. 여기 수요 예측을 했거든요. 기관 투자가들. 네네. 근데 흥행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네 자리 숫자가 나있는데 세 자리 숫자 나왔다는 거예요. 천 대는 나와야 되는데. 천 대는 나와야 되는데 몇백 대 일 정도.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상단을 다 상단을 쓰는 게 지금까지는 관례였는데 이 공모가 레인지에 수요예측 그 기관 투자가들이 상단을 안 쓴 기관 투자가 꽤 있고 네. 하단을 쓴 데도 한 세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죠. 네. 반려하는 것도 그 속뜻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이 공모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BNK 홈페이지에서는 아마 있다는 지금 말씀들이 좀 있으시고 네. FN 가이드에서는 내려갔는데 아 거기서 내렸다. BNK 홈페이지에는 있다는 뭐 제보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당연히네요. 그나마. 네. 하여튼 근데 굉장히 아마 저 여론의 거센 혹은 네. 뭐 조직의 거센 저항을 받기는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자, 아, 홈페이지에는 있다 이거죠?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좀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또 만나러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뉴스 3. 아 죄송합니다. 뉴스 2만 하려고 그래요. 간단히 할게요. 네, 아니 46분인데 그래. 아, 세 번째 뉴스 하루 쉬었더니 그냥 보내버리려고. 세 번째 뉴스 뭐예요? 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주요 도시와 주요 주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공무원과 의료진에 무조건 맞아라. 아,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아, 의료진하고 공무원들 무조건 맞으라는 건 우리는 뭐 상식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미국은 그것도 이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이제 교사라든지 경찰 또 의료진 이런 사람들은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9월 13일이 뉴욕시에 100만 명 학생들이 교실로 복귀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까지는 이런 이제 뉴욕시에 공무원들은 다 맞으라는 이제 그 명령성의 얘기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걸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주민의 64%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최근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디에고 이런 데 대도시죠. 이런 데서 계속 더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64%가 1차 접종을 마쳤고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는 난 안 맞을래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 명령으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 난 왜 나의 자유를 저거 아니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차 주사까지 접종까지 한 분들이 한 사람들이 1억 6,30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49.1% 절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절반이나 됐네 그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지금 백신 푼 게 얼마인데 아직도 절반이 안 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 그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제일 큰 도시고, 도시로는 뉴욕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주로서 제일 큰 캘리포니아와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도시로서 제일 큰 뉴욕에서 이런 행정명령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다른 주와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의무화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백신의 접종률이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안 맞는 건 우리 좀 보내주지. 우린 백신 얘기 언제 뭐 예약됐습니까, 정프로? 아니, 좀 예약이 대상이 저는 아니에요. 8월 17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8월 근데... 17일에 화이자. 아, 화이자. 네. 그냥 나는 정규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아니, 뭐 55세 이하. 네네. 네? 아, 화이자로. 네, 화이자로. 아, 알겠습니다. 17일. 네. 네. 잘 맞고. 어떻게 17일 하면 백신 휴가 하루 냅니까? 백신 휴가는 2시간 저희가 드리기로 했던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